복부 같은 거 눌러서 혹시 뭐 안 좋다라는 걸 뭐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? 아, 복부 대동맥은 이렇게 눌러서 알 수는 있거든요. 복부 대동맥이 그게 이제 누워가지고 배를 이렇게 배꼽 있는 데를 살짝 이렇게 늘어났는지 한 번만 좀 봐주세요. 이렇게 무릎 이렇게 한번 세요. 얘 늘어난 거예요. 얘가 늘어난 거 같아요. 안 늘어나면서 시즌 때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, 얘가. 대동맥이 그 허리 척추뼈 있잖아요. 네. 그 바로 앞에 있거든요. 척추뼈. 아, 그거 많이 눌러야 돼. 많이 눌러야 돼. 쑥 눌러야 돼. 네. 더 눌러 보세요. 그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.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. 도달이 어려운 거. 그 정도 눌러서 안 될 것 같은데. 네. 네. 이거 도달하려면 운동이 필요하세요, 선생님이. 네. 좀 힘이 있어야. 아니 이렇게 만지시는데 자꾸 망치가 올라오는 거야. 장 마사지가 됐네요. 어떤 거 같아요? 뭐 안 만져졌어요? 네, 지금 전혀 만져지는 게 없고요. 그럼 경훈이 한번 해봐봐. 나? 나? 경훈이 만지지 제일 건강하니까. 민경훈 씨는 금방 만져요. 어디 있어요? 여기 배꼽이 여기 있거든요. 네. 여기 무릎 한번 세워보세요. 아, 무릎을 세우고 여기 이렇게 쭉 만져보면 여기 만져져요. 만져져요? 그게 그거예요? 뛰거든요. 그게 대동맥이래요. 대동맥이에요? 형, 어디 한번 만져봐도 돼요? 아니, 저기 방구 나올 것 같아. 그치? 아, 잠깐만. 신기하다. 아, 대동맥 좀 만져보죠. 어디? 오오오! 어디 있어? 뛰어요. 뛴다, 뛴다, 이렇게. 어머, 어머! 야, 진짜? 야, 진짜? 야, 진짜? 어, 심줄이야? 이게? 아니, 이거 말하지 마, 말하지 마. 뛴다니까, 이렇게? 뛴다, 이거 뛴다. 네, 이게 대동맥이야. 대동맥이야, 너 있어, 대동맥이 야, 있어! 야, 심장처럼 뛰어. 야, 대동맥은 다 있어. 아, 그치. 아. 너는? 와, 이 정도면 안 부은 거네요, 그러면? 아, 이거 정상이에요. 괜찮은 거예요? 안 늘어났어요, 안 늘어났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 부은 사람을 딱 만졌을 때 그걸 느껴져요? 그게 이제 부으면 이렇게 범위가 만져져요, 이렇게 커져 있는 거. 아~ 바로 피부에서 만져져요. 촉진이 가능하신가 그래서. 야, 지금 이거 시청자분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네요. 네. 근데 대동맥 파열을 안 보이잖아요. 그 외상이 없지 않아요? 없습니다. 그죠? 그게 완전히 파열돼가지고 정말 피가 뱃속으로 이제 복강내로 다 퍼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돌덩이처럼 배가 단단해진다고 그러거든요. 피로 차가지고 그렇구나. 예. 그리고 피부 색깔도 이제 우리가 죽음의 빛이라고 하는 불합빛으로 변하게 돼요. 그러면 아 배가요? 네. 피부 색깔이. 말씀을 드리니까 파열된 상태로 도착을 해서 수술을 해도 사망할 확률이 20%였던 거를 그걸 3%로 낮추셨다고요? 우와! 저희가 제가 이제 대동맥 수술을 한 지가 이제 올해가 13년째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수술을 해도 돌아가시고 수술 전에도 돌아가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더 쌓이면서 저희 팀들을 꾸려가면서 그런 환자들을 점점 살리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대동맥 사망률 이제 3%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.